암을 극복하고 면역력을 높인 비결 알아볼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인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조격이었는데요. 날마다 운동과 함께 조격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조격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발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고 들어오면은 조격을 한 20분 해요. 따뜻한 물에 하면은 체온도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즐겨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온이라고 봐요, 저는. 뿐만 아니라 먹는 것 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요. 이 음식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이 버섯이 또 면역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섯을 놔가지고 버섯 칼국수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육수가 이제 다 끓어지면 이제 칼국수를 부터 먼저 넣을게요. 이게 좀 익어야 되니까. 이제 면이 익고 나면 제가 가장 면역에 좋다는 버섯을 좀 듬뿍 넣을 거예요. 이 면역이 정말로 좋은 버섯이 향도 좋잖아요. 팽이 버섯을 좀 많이 넣을게요. 종류별로 다 넣으시네요. 채소도 특히 양파, 대파 듬뿍 넣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 하고요. 간장. 고추장 조금 칼칼하게 2스푼. 담백한 맛으로 된장 1스푼 하고 마늘 감히 조금 해서 양념을 할게요. 갑자기 이제 양념장을 좀 넣을게요. 맛있겠어요. 수인 씨가 가장 즐겨 먹는 식재료는 버섯인데요. 버섯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버섯이랑 칼국수 좋아하셨나 봐요? 진짜 좋아해요. 식사의 마무리로 마시는 황금빛 액체. 그런데 이건 촬영 내내 마시던 음료 아닌가요? 뭐죠? 이게 뭐예요? 아까도 지금 마시는데 이거는 보리차예요? 아, 보리차처럼 보이죠? 네. 천종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디님? 천종삼? 천종삼은 하늘에서 내린 산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야. 천종삼을 찌고 말리고 이 과정을 좀 해가지고 즙을 낸 액기스거든요. 네. 면역에 원체 탁월하고 좋다고 해서 저는 각종 음식, 찌개, 뭐 또 이렇게 차처럼, 물처럼 이렇게 마시고 늘 이걸 쓰고 있어요. 천종삼을 먹고 난 뒤로 서현 씨의 건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몸에서 반응을 하니까요. 훨씬 이 힘들었던 그 만성질환에서 좀 벗어나고 매일 좀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찌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 즉 사포닌 안에 있는 유효성분인 RH2, RG2, RG3 성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대식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